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학생은 아나운서를 꿈꾸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과학 성적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희망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모의고사 성적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나운서 꿈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요. 아나운서는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부터 뉴스를 보면서 네.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쭉 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어렸을 때부터 꿈꿨군요. 네. 네, 그래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남영주 선생님에게 분석을 좀 들어볼 텐데요. 우리 학생 남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학생. 지금 보니까, 전형을 보니까, 세 대학 모두 지금 희망대학을 보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이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시를 잘 모를 텐데, 뭐 고1 친구가 지금 학생부 종합으로 좀 대학을 가보고 싶다란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너무 내신의 비중이 커서 좀 부담스럽고, 최대한 수시로 가고 싶은데, 수시 전형 중에는 종합이 제일 부담이 덜한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친구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좀 틀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오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또 학생부 종합 이외에 내가 나한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좀 잘해서 상담을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성적을 볼 텐데요.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성적밖에 없고요.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사회 4등급에서 국영 수사가 2.75등급입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6월에 봤던 성적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이제 생활과 윤리, 일반 사회를 봤는데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의 기본 평균 등급이 2.62등급이고요. 지난 3월과의 성적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를 쭉 해보니까요, 국어랑 영어는 좀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상승하는 그래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내 활동 볼 텐데요. 가만히 보시면 친구가 지금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이 있다 보니까 상담 동아리, 자율 동아리에서 특히 언론 방송 팀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기주도 논문 대회에 참석 중이고요, 2014년도에 수학 관련 성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똑같은 전형에 같은 학과를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1지망은 중앙대고요. 네, 2지망은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세 번째 서강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학부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인문계열 학생인데도 수학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데요. 이런 점은 아마 우리 학생이 잘 유지하면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 전략을 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남영준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괜찮은 성적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 친구가 좀 구체적인 대학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체적인 내신 성적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1학년 1학기인데 친구는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1학년 때가 가장 내신 따기에 좋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성적을 좀 올리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지금 명확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이 있는데 지금 전공과 좀 관련된 과목인 국어랑 영어 성적이 좀 좋지가 못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거는 지금 성적이 좀 들쑥날쑥하는 거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좀 학습 계획이 좀 명확하지 않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잘 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전공 관련 활동 지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하시고 뭐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독서 활동도 그렇고 좀 맞추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지금 친구가 다른 거에 비해 수학이 굉장히 강점인데 네.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만약에 친구가 희망 전공을 좀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말하는 신방과보다는 경영, 경제, 국제 통상으로 좀 변경해서 거기에 좀 특화시키는 준비를 한 다음에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하는 과목 쪽으로 좀 살릴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1지망이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중앙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운서라는 확고한 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높이자, 내신, 특히
특히 국어와 영어 성적이 부족합니다. 좀 올려야 할 텐데요. 아, 노력해야 합니다. 전공 관련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50m에서 멈췄네요.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100m 달리기에서 현재 50m 지점에서 멈춰서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0m라는 것은 현재까지 준비한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지를 잘 살펴봐야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떤 전략으로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친구는 지금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위에도 친구가 좀 써볼 만한 전형이 있습니다. 제가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순위는요. 친구가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3순위로서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해보는 게 가장 친구에게 적합한 전형의 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한 학생부 종합전형 1순위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요. 각 그 전형의 특징과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예. 제가 세 개의 전형을 좀 설명할 텐데 친구는 잘 들어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은요. 현재 교과 성적의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교과 비중이 좀 크게 되면 친구의 네. 맞춤 약간 불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과 비중이 적은 학생부 종합이 좀 적절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뽑는 패턴은요. 1단계에서 서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 선발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친구가 지금 수능 공부에 대한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 체저를 적용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실제 편차는 많이 커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을 지원해도 수능 체저 학력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한 전공 관련 내신을 좀 성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지금 친구가 신방과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국어,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좀 저조하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한 친구가 지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입시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중위권 대학까지 간다고 하면 학생부 내신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관리도 기본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특성인데 아마 지금 친구는 학생부 종합으로 뭔가를 좀 승부를 보겠다고 하지만 가장 안정감을 잡기 위해서 안정권을 잡을 때는 학생부 교과만큼 좋은 전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네. 또 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정원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관리를 하면 학교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일 경우에는요. 학생부 교과라고 해도 2등급 선에서 합격자가 나오기도 하니까 본인이 수능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나의 내신이 좀 재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친구가 질문사항 가운데 이제 과학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서울대나 뭐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만큼은 과학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마시겠지만 논술 전형은 상향 지원이나 소신 지원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전형인데 지금 친구는 수리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인문 계열로 지원하기보다는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 경영경제학과에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지원 패턴을 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였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아직 이제 1학년 상태고 앞으로 또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과 일치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말씀을 지금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친구가 지원을 희망하는 세 개의 대학에서 내가 선배들이 이 정도가 돼야지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그런 이유에서 제가 세 개의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대학교 친구가 가장 선호하는 대학인데요. 보시면 일단은 마찬가지로 종합이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이고요. 올해 경쟁률을 보시면 30.1:1의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서류평가로 1단계를 선발하고 면접을 보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준비도 인성, 소통 능력, 서류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면접이 진행됩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한 마지노 성적이 보통 2.0 정도가 되니까 이걸 좀 참고하셔갖고 그 안쪽으로 성적을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학 한양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올해 경쟁률이 33.63대1로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인기학과인데요. 적성 30, 인성 30, 성장 가능성 40으로 평가하는데 저 화면 보시면 어떤 평가 항목이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고 또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네.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강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는 지금 전형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올해 16.71: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활동 보충 자료를 제출 가능한 몇몇 대학 중 하나고요.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서 비교과 영역 활동 내역 중심으로 당락이 결정된 전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혹은 이제 언론 쪽 학과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학과를 좀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또 수학을 잘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친구가 좀 수학을 잘하는데 아마도 지금 친구가 지원하는 학과는 국어나 영어, 다시 말해 인문계열 좀 중심의 학과인데요. 지금 친구의 성적을 봤을 때 내신을 봐도 그렇고요. 모의고사를 봐도 그렇고 또 지금 1학년 1학기 때 상을 하나 탔는데 그 네. 상이 또 수학상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친구가 이제 어떤 꿈을 갖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고 자기의 재능을 봤을 때는 오히려 수학을 활용하는 그런 카드로 뭔가를 패턴을 잡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신방과보다는 오히려 경영경제 쪽에서 본인의 어떤 진로를 잡아서 다시 한번 꿈을 좀 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예. 강점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예. 옮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방송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그 언론 쪽으로만 학과를 가는 건 또 아니니까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과학 성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짚어주시기도 예, 예. 했는데요. 문과로 가면 과학 성적이 4, 5등급이 나와도 대학 진학에 예, 예.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생들이 보통 이제 문과 친구들은 과학을 좀 배제하고 이과 친구들은 사회를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 성적은 모든 과목이 성실도의 어떤 지표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떠한 전공 과목만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거고 또 모든 문과 친구들이 과학을 배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좋은데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 대학의 서울대는 당연히 과학을 반영하고요. 중위권 대학의 명지대학 같은 경우도 문과 친구들에게 과학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본인이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내신만큼은 과학 성적에 좀 신중을 기해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또 하나 이제 궁금해했던 것이 모의고사가 내신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희망하는 대학에서 모의고사의 중요성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했거든요. 이제 1학년 학생다운 질문인데 예, 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일단 친구가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앙대나 서강대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요. 현실적으로 고3들이 수능을 봤을 때 누적 백분위가 4% 이내에 들어야지만 지원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높은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친구의 성적은 한 17%대에 나고 있거든요. 네. 많이 올려야 되는 건데 친구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해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최저학력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전형들은 굉장히 많은 커트라인의 상승 요소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을 좀 강하게 요구하는 대학들이 그런 서류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안정감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항상 입시라는 거는 정시 중심으로 판을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니까 모의고사를 좀 등한시하고 학생부 중심으로만 관리하는 그런 위험한 좀 접근은 좀 배제해 주시고 오히려 균등감 있게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능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서에서 궁금해했던 내용까지 풀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들 질문까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도 좀 짚어주실까요? 제가 두 개의 대학을 추천해 드릴 텐데 지금 친구의 어떤 소양이나 그런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두 개의 대학을 한번 좀 검토하면서 맞춰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을 좀 추천해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과를 좀 경영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입시라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아무래도 여대이기 때문에 네. 수학을 잘하는 그런 어떤 친구들이 많이 몰리기에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계별 전형인데 일단 1단계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 제출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게 좋고 또 수능 최저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쟁자를 좀 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 만들어진 전형입니다. 네. 두 번째 대학도 제가 마찬가지로 숙대를 지금 추천해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경영이나 혹은 경제학부에 지원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류 100으로 일단은 3배수를 뽑고요. 중요한 거는 이화여대랑 다르게 숙대는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본인이 이제 1단계가 통과된다고 하면 면접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전공 소양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면접을 준비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상담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충분히 다 됐어요?
아, 우리 학생은 혹시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해요? 저, 수학이요. 수학이요? 수학. 아, 역시나 역시. 수학을 제일 좋아하는군요. 네. 그러면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 혹시 학과 변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길이 꼭 그 미디어 쪽으로만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대학 가서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모의고사를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탐구 2등급으로 잡고 노력하세요. 추천 전형은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이화여대 경영학부 미래인재 전형, 숙명여대 경영학과 경영경제학부 학생부 종합 숙명 미래리더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전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단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 팟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오늘은 두 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가능성이 아직 많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니까요.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윤상영 선생님, 남영주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서강대학교 중국문화과를 희망하는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